beginning level. 가을에 한국에서 여행을 했어요. 울산에서 강원도 설악산까지 차 타고 여행했어요.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갔어요. 꽈배기 하나랑 햄 야채 고르게 하나 주세요. 네.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음식이 많아요. 크리스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을 했어요. 강원도는 산이 많아요. 그래서 터널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길어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짠, 휴게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열 체크해요. 여기에서 음식을 주문해요. 그리고 번호를 받아요. 우리 몇 번인데? 52. 52 남았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스크린에 제 번호가 나와요. 그럼 음식을 받아요. 이게 된장찌개예요? 숟가락하고 젓가락도 갖고 가요. 52번이에요? 네. 네. 저희는 돈가스를 시켰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이에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우리는 돈가스, 라면. 여기에서 물을 마셔요. 종이컵하고 정수기가 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도 꽤 깨끗해요. 휴게소 밖에 경치도 좋았어요. 설악산은 속초에 있어요. 속초에 다 왔어요. 고속도로에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초록색하고 분홍색 선을 따라가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설악산 바로 앞이에요. 안녕. 저녁에는 바베큐 했어요. 아, 근데 고기 진짜 맛없었어요. 라면. 라면 먹는 거 찍어야 돼. 라면이 제일 맛있었어요. 달이 떴어요. 보름달이었어요. 너무 예쁘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날씨가 맑았어요. 멋진 경치를 보면서 아침을 먹었어요. 아침산. 아침 먹고 설악산 케이블카 타러 갔어요. 설악산 케이블카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꼭 아침 일찍 가서 줄 서세요. 케이블카 탔어요. 오예. 산에 올라가요. 가을이에요. 그래서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왔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조금 등산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경치가 나와요. 저희도 쉬었어요. 비디오예요? 안녕!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저 바위가 울산 바위예요. 설악산에서 제일 유명해요. 안녕. 등산해요. 진짜 예뻐. 경치 구경하면서 천천히 등산했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너무 예쁘다, 그치? 맞아. 물 너무 깨끗하고 색깔도 예쁘죠? 날씨도 정말 좋았습니다. 계곡 물이 너무 깨끗하고 색깔도 아름다웠어요. 여기는 정말 유명한 비선대예요. 천국 같아요. 바위도 멋지고 물 색깔도 예쁘고 날씨도 좋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햇빛에 물이 반짝반짝거려요. 중간에 계곡물에 손도 씻고 발도 담가요. 근데 물이 진짜 차가워요. 얼음 같아요. 가족 사진도 찍었어요. 한국에서 산에 가면 이 음식들을 먹어요. 짠! 맛있어? 맛이 어때? 비빔밥, 도토리묵, 해물파전을 먹었어요. 다음 날은 다른 도시에 갔어요. 여기는 강릉이에요. 강릉에 도깨비 촬영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울산에 돌아왔어요. 끝! Now, intermediate level. Ready? 가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울산에서 강원도까지 차를 타고 고속도로 여행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로 가다가 보면 휴게소가 많은데 한국 휴게소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해요. 꽈배기 하나랑 햄 야채 고르게 하나 주세요. 기름을 사나? 응. 울산 근처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고 다시 출발했어요. 크리스가 한국에서 운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고속도로라서 사실 미국하고 비슷했어요. 강원도는 산이 아주 많아서 이렇게 긴 터널이 곳곳에 있어요. 진짜 길죠?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휴게소.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가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때 열이 있는지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서 주문한 다음에 번호표를 받아요. 음식 나왔다는데? 우리 몇 번인데? 52. 52 남았는데 음식 나왔습니다. 화면에 내 번호가 뜨면 음식을 받으러 가면 돼요. 이게 된장찌개예요? 음식 받는 곳에서 수저도 챙겨가면 돼요. 이게 주문할 때 받은 제 번호표예요. 52번이에요? 네.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이 옛날식 돈가스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올 때마다 저는 돈가스를 시켜요. 된장찌개. 그리고 이렇게 물 마시는 곳에서 물을 받아서 마셔요. 휴게소에 왔으니까 화장실도 갔다가 가야 되겠죠? 화장실도 엄청 깨끗하고 좋아요. 밖에는 역시 강원도답게 멋진 산이 있습니다. 5시간쯤 걸려서 드디어 속초에 도착했어요. 요즘 한국 고속도로 출구는
이렇게 분홍색과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헷갈리지 않아요. 드디어 저희가 머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안녕. 저녁은 호텔 식당에서 셀프 바베큐를 했는데 고기가 정말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음식보다는 뷰 맛집이에요. 라면 먹는 거 찍어야 돼. 날씨도 추워서 라면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녁을 먹다가 보름달이 뜨는 걸 봤어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호텔은 너무 오래돼서 방 컨디션이 엉망인데 이 조식 뷰가 정말 유명해요. 경치 너무 좋죠? 아침 식사 후에는 근처에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갔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서 표를 사고 줄을 서야 돼요.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올라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이제 다 왔어요. 케이블카에서 내린 뒤에 조금 걸어서 올라가면 정말 멋진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요. 이 경치를 보면서 한참 동안 쉬었어요. 다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비디오예요. 안녕. 다시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는 길에 본 경치예요. 저 멀리 있는 바위 이름이 울산 바위인데 설악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예요. 안녕. 등산해요. 진짜 예뻐. 케이블카 타고 내려와서 등산을 시작했어요. 너무 예쁘다, 그치? 2시간 정도 이렇게 멋진 경치를 보면서 산을 올라갔어요. 폭포 소리도 듣기 좋고 물 색깔도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가을 날씨를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날씨였어요. 설악산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의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이 비선대가 정말 유명한 장소예요. 바위도 멋지고 앉아서 놀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 양반들이 여기에 여행을 많이 왔대요. 정말 여행 올만 하죠? 물 위에 햇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너무 예뻤어요. 내려오는 길에 계곡물에 이렇게 손도 담그고 발도 담갔는데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가족 기념사진도 찍었어요. 등산을 마친 다음에는 보통 이런 비빔밥, 도토리묵, 막걸리를 먹어요. 짠! 맛있어? 맛이 어때? 한국에서 등산 가면 꼭 이런 식당에 가서 한국 음식 먹어보세요. 여행 셋째 날에는 강릉이라는 도시를 구경했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에도 가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동해안 도로를 타고 다시 울산으로 돌아왔어요.